아내 역시 남편을 챙기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습니다. 검정콩, 또 동북콩, 그다음에 울타리콩, 그다음에 이거 완두콩이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거는 병아리콩이에요. 옥콩밥을 할 건데요. 왜 옥콩밥을 하냐면 우리 남편 이제 당뇨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배는 부르게 먹어야 되겠고 한데 이제 콩을 먹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줄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밥상을 차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을 호전시킨 아내표 당당한 밥상입니다. 푸짐한 쌈과 수육, 그리고 저염 반찬으로 한상 가득 차렸는데요. 또한 당뇨병 진단 이후 채소는 꼭 챙기고 있는데요. 야채를 많이 써. 응? 야채를 많이 써. 잘 드시네. 맛있다. 우유를 먹어. 어때? 간 맛지고 이거 해가지고. 쌈들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게 만든 거라니까. 갈비찜을 한다면 막 설탕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먹으니까 안 하게 되다 보니 먹고는 또 쉽고. 근데 모든 걸 다 좋아해. 그러니까 먹는 거를. 옛날에 돼지고기도 돼지 불배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을 자꾸 저지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죠. 하루 세 끼를 하여 43년을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줬다고 봐야 하잖아. 아, 참 고맙다.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서 해줘서 맛도 또 좋아요. 음식도 곧잘해요. 자신을 위한 건강 밥상임을 알기에 남김없이 먹는 이윤철 씨.